보마. 자, 훈구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훈구 악예예요. 호랑나비. 네, 일단은 컨셉은 뭐냐면 완벽보자. 예, 1, 2, 3 치매, 훈구기 또 뇌심, 그리고 우주 최강 모두암 원조 클라스 바로 보장이 되죠. 훈구아지가 또 흥또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네,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머리 아파요. 이렇게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유, 네. 이렇게 해도 몰라 내용. 질병 수습이 좀 알겠네요. 질병 수습이 올 리스크 100만원, 질병 수습이가 11월달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11월달까지 질병 수습이가 15세까지는 50에서 100, MZ세대 50만원. 네, 이렇게 나오고요. 뭐 쭉 있다. 네, 통원비 하루에 75만원. 네, 통원에 1년에 한 번이 약 2250만원. 통원비가 75만원. 어우 좋네요. 11월 달에도 묶고 따블로 갈게요. 예, 75만원 매우 좋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들어오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100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좋아요가 생각보다 좀 넘치지 않네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저 보호망이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짜랑짜랑하게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돈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번씩만 엄지 쳐. 두 번 누르면 내려가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홀수로 눌러야 올라가요. 짝수면 내려갑니다. 아이49 1000만원. 요즘에 기타 부정맨 난립니다. 아이49 1000만원. 한화가 2000만원 되죠. 아이49 1000만원. 네, 그래서 한도가 올라갔다. 비응급실 역사 속으로 비응급실 아예 없어집니다. 판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월달부터는 응급실만 됩니다. 응급실만 된 건 큰 메리트가 없다. 완벽보장 123 치매 몸이 123 치매가 신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대충 봐도 경도, 중증도, 중증 아닐까요? 왠지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훈국 모두 담은 123 경증 맞네. 딱 보니까 1점 경증, 아우기 식상해. 아유 2점 중증도, 3점 중증. 받으면 검진, 진단, 나비 면제 뭐 이렇게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23. 네, 치매보험 딱 이것만 알아두세요. 1년 내에 경도인지장애, 최근 1년 이내 경도인지장애로 의사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년 이내에 6대 질환 걸린 적이 있습니까? 네, 고지사항은 이거 두 개예요. 좀 심플하긴 하네요. 그래서 업계 최초의 치매보험, 납입지원, 그리고 CDR 1점 특약, 보험료 납입지원이죠. 근데 경도치매나 이런 거 솔직히 받기 쉽지는 않아요. 네, 2점, 3점은 물론 더 쉽진 않지만 1점은 드럽게 받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치매 납입지원, 뭐가 다르죠? 유산 납입지원, 월 50만원, 남은 개월수만큼. 경도치매는 월 보험료 100%, 납입 100%가 된다. 납입하다가 경도치매 받으면 납입 면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치매 진단비 3배 지급, 시대를 여는 훈구과제예요. 누적 없이 이게 최초 보험료 납입 지원되고 10년차, 20년차, 그 다음 계속 납입 후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업계 최초로 치매 담보 3배 보장이 되면 대박이에요. CDR 1점, 2점, 3점, 1억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도치매, 중증도, 그 다음에 중증, 이렇게 해서 납입 후에 3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나름 메리트가 있다. 근데 요즘에 치매보험 잘 가입을 안 해요. 재가급여나 경도인지장애, 뭐 DB생명, 아니면은 재가급여 말고도 시설급여나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1등부터 5등급 뭐 훈구생명이나 1, 2등급 받으면 평생 50만원씩 나오는 라이나 요런 쪽으로 가입하지, 경도치매 1, 2, 3점 그 옛날 건데. 예, 뭐 손해율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만 별 솔직히 큰 메리트 없다. 치매 MRI CT 촬영 70세까지 30만원,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네요. 경도치매 정기검진 최대 100만원까지 총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1, 2, 3 치매 가능한 1, 2, 3 스텝별 꼼꼼 보장, 그래서 진단, 그리고 산적특례, 검진, 납입지역까지, 그 여성 남성이 보험료가 좀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
1일 이상 치매 그리고 30년 납입으로 환급률도 높여줬고 그래서 3배 보장 탑재 50세 54,000원 40세 76,000원 50세 9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20년 납입으로 빠르게 완납 후에 보장받으려면 빠르게 만나는 3배 보장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됐고 치매 진단이나 산녀 특례 근데 별로 호응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 소리 계속 내려가고 있어 별로 그게 관심이 없 또 훈구이니까 그리고 또 치매 그렇게 치매에 대해서 제가도 아니고 일단 끝까지 설명드릴게요 이 황금률이 이게 장사 있나? 이게 장사는 없지만 별로 폭락할 것 같다 별로 안 팔릴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 꼭 약속드릴게요 약속 안 해도 돼요 둘 다 가입하게 된다면 3배 보장 네 있습니다 훈국이 또 모두 뇌심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이미 있으시다고요 최초 1회만 받으면 없어지잖아요 네 KB가 그래서 나왔죠 예전에 KB 거 쫓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훈국님 그래서 각각 우리 모두한처럼 부위별로 각각 받는다는 거죠 한 번 받고 소멸이 아니고 그 이후 보장이 불가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보험기간 중에 최초 1회지만 지금은 각각 받으면 그 상품 없어지고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한 번만 받아도 될 것 같은 데는 오산입니다 심혈관 진단 발병 후에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13% 그리고 경증, 뇌혈관, 심혈관 2030 세대에게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뇌졸증 발병 후에 5년 이내에 25% 무섭네요 뇌혈관 질환 환자는 5년간 연간 총 진료가 29% 그래서 부위별로 암보험처럼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암의 흥행을 이어서 모두뇌심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전이암처럼 뇌혈관 심혈관도 질병 분류 코드가 있잖아요 뇌경색 받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 몇이죠 63인가 그거 받고 그 티약만 없어지고 만약에 67 받으면 67 받고 그 티약이 없어지고 그 질병 분류 코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각각과 보장을 받으면 매우 좋다 이건 뭐 나름 장점이 있겠네요 신담보 푸짐한 보장과 특화플랜 6070 프리패스 당사 타사 프리패스 이것이 차세대의 뇌혈관, 심혈관, 신담보가 모두 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까지 뇌심 보장 보험이니까 납입 면제까지 대박 넓은 납입 면제예요.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근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요.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뇌혈관 허혈성 수두시에 아니 뇌혈관 허혈성 진단시에 어린이 보험처 납입 면제가 돼야지 왜 수두시에 납입 면제가 돼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암 진단시에 납입 면제 기본 보너스로 들어가 있어야지 이 훈국님아 네 통합 뇌질환 이렇게 해서 네 부위별로 각각 모두 암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모두 암 제가 설명을 그 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남석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린 염자 6만원 325 되나요 이거는 11월 1일 내일 나와야 돼요 내일 나와야 설계가 되지 아직 설계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남석 김정은이 허리만 되나요 저 보호망도요 빠르게 설명하려고 아직 몰라요 그냥 상품마다 지금 쫙 한번 훑어드린 거고 내일 되면 깊숙이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남성 김정은이 성격도 급하시네요. 네. 자, 훈국 화재. 그래서 통합 심장질환 부위별로 아까는 뇌혈관이 없고요. 뭐 뇌전증 진단 받으면 이특이 없어지고 일관성 뇌혈관 바짝 받으면 여기서 없어지고 부위마다 뇌혈관 없어지고 각각이 5천만이다.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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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이렇게 그룹이 다섯 개니까 5, 5, 25, 2억 5천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다음은 심장. 심장도 부위가 다섯 개까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심근경증 받았다. 그전에는 최초 1회만 받고 끝났지만 이특약 받고 없어지고 2천. 그리고 나머지 심장질환. 뭐 급성 심근경색 받았다. 2천 받고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협신증 진단 받았다. 2천 받고 없어지고. 기타 심부전증 받았다. 500 받고 없어지고.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KB 예전에 나온 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좀 더 메리트가 있네요. 자, 신담모. 에크모 치료비라고 신설이 되었어요. 에크모 치료비. 뭔지 아세요?
심폐정지 환자의 마지막 생명줄이에요. 에크모 치료비. 그러니까 무섭네요. 어우, 소름 끼친데요. 에크모 치료비 연간 1회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자의 혈액을 빼내 혈액의 산소 주입률을 주입하고요. 이산화탄소 제거 후에 환자 신체로 돌려 보내는 장치예요.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체하는 거. 그래서 에크모 치료비로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최고 5회까지 보장 최강 한도로 역시 훈국이다. 고랑나비 한 마리가. 네. 그래서 심장이나 뇌혈관 각각과 최대 5번까지. 그래서 8,100만 원, 6,100만 원. 이것도 아직 간편은 안 나오고 표준형입니다. 표준 나오고 뭐 12월달이나 뭐 니즈마켓 한다고 해도 간편 나오겠죠. 항상 이거는 보험회사의 레파토리입니다. 자, 플랜 선택도 심플하게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흥미 어플랜, 그 흥미 6070 이렇게 해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정기검진비 다 넣어드렸고요. 뇌혈관, 심장, 수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3만원부터 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뇌, 심장 그룹별로 나오기 때문에 5번까지 한번 받고 예전에 암보험처럼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위별로 5번 그리고 심플한 플랜으로 쉬운 설계. 요즘 심내 통원도 78만원까지 암만 되는 게 아니고 심뇌혈관도 나온다. 그리고 누적 프리패스까지 되기 때문에 난 이미 2대의 누적이 됐는데 프리패스. 그래서 이렇게 천천천씩 넣으면 프리패스로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우주체가 암보험 차세대. 이건 뭐 그전부터 설명드렸기 때문에 네. 이거 그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조건만 완벽하면 무한정 영생할 수 있는 암. 절대 죽지 않는 암. 아, 지긋지긋하죠.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내용 넘어가고요. 암세포 어떻게 생존하나? 저산소 환경. 암세포 어떻게 이렇게 잘 커지고 잘 퍼질까? 저산소 환경이에요. 예, 이거는 넘어갈게요. 저산소 암세포죠. 암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게 HIF1알파 농도가 올라가면서 암세포가 원발 부위부터 떨어져 나와 산소가 풍부한 다른 조직에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의 뿌리 같은 녀석, 암치료에 크나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표준 치료가 잘 반응하지 않은 암줄기세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암 진짜 좌절의 전이암 재발암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모두한 가입해서 각각과 보장을 받고 전이가 됐을 때 각각 보장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보장을 훈구화제가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이거 첫 달에 두 번째 달만 많이 판매했지 지금 많이 판매 안 돼요. 솔직히 왜냐면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요 진짜. 예, 그래서 좀 보험료 낮추면 괜찮을 텐데. 기존 암보험과 신약통합보험 다른 점. 네,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신통화암진단비. 암진단비는 전이암과 재발. 그래서 아까 뇌혈관 심혈관과 똑같아요. 내가 6개 그룹을 나누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걸렸다. 유방암 여기 있죠. 받고 이특약 없어지고 다른 쪽에 또 원발암이나 다른 쪽에 뭐 전이가 됐어요. 림프종 아니면 비뇨기계 전이암이 됐어요. 전이 되면 각각 6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걸렸는데 나중에 신장암, 나중에 뭐 골수암, 뇌암, 뭐 위암, 입술 궁안암 걸렸어요. 다 온몸 퍼졌어요. 그러면은 각각 전이가 됐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원발 전이기 때문에 원발암 걸린 다음에 전이암, 또한 원발암 걸린 다음에 전이암이 걸려야 돼요. 하지만 훈국은 원발이 걸리고 다 온몸에 퍼져서 전이가 되면 각각 최고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요, 보험료 비싸다는 거. 네, 원발암 후에 또 원발암이 생길 확률은 8% 미만이에요. 다 전이암이 걸리기 때문에 전이암으로 각각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KB나 메리츠 또또암 아니면은 원발 전이되는 롯데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롯데는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 게 자궁암 걸리고 난소암이 걸렸다. 같은 부위는 원발 전이가 되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한 번만 걸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전이가 돼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같은 부위에 또 난소암이 되고 자궁암이 전이가 됐다, 그 부위는 원발암이든 전이암이든 한 번 받고 없어진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전이암을 뭐하러 따로 들어요? 촌스럽게. 네. 그래서 한 번에 가입이 된다는 거. 모두암, 간편도 되고, 표준형도 되고,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다 거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입을 안 시켰는데, 이 토끼, 진짜. 머리채 잡아보여, 그냥. 처음에 고혈압, 당뇨도 다 거절시키고, 진짜. 욕 나와, 진짜. 네. 그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전화는 엄청 오는데 고혈압 당뇨 다 거절 때렸어요 진짜. 아유 네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인수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신통암 네 통원비도 뭐 이렇게 해서 75만원까지 암내심 75만원까지 그 다음에 내열과 활성도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별 내용은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